네, 여기는 사이토밍 수영장입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힐튼 푸켓 아카디아 리조트에는 3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로비 바로 밑에 있는 세일 메인 레스토랑 겸 주식당 옆에 있는 가든풀이 있고요. 또 비치 가까이 있는 비치클럽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토밍이 있는데 사이토밍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사람이 많이 투숙하면은 여기도 오픈을 하겠죠. 자, 여기 사이토밍 수영장은 보시는 것처럼 워터 슬라이드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슬라이드가 있어서 자녀 동반한 가족 여행팀에 추천할 만한 멋진 수영장입니다. 자, 여기는 사이토밍 숙박객들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예, 계단 올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샤워 부스고요. 샤워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수영장이 좀 낡은 느낌이었는데 리노베이션을 싹 해가지고요. 지금은 힐튼 푸켓 아카디아가 5성급으로서는 뭐 거의 최고인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깨끗합니다. 역시 돈을 들이니까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기는 사이트밍 수영장입니다. 매우 크죠? 웅장합니다.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수영장이고요. 왼쪽에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라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영장에 아이들이 너무 좀 시끄럽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데 가서 쉬셔도 됩니다. 저기가 수영장 바로 옆에 있는 비치 파라솔인데 물이 아주 맑습니다. 아주 맑고요. 고기도 많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못이, 이 연못이 아니죠. 호수입니다. 라군이라고 그러죠. 바닷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호수입니다. 자, 이와 같은 라군은 라구나 비치 쪽에도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이토밍 수영장입니다. 건물도 멋있죠. 이게 참 대단한 게 이게 1990년대 초에 지은 건물인데 워낙 잘 지어가지고 최근에 짓는 건물들과 비교해서 결코 빠지지 않는 멋진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자, 사이토밍 수영장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산책로가 또 발달되어 있으면서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여기 호수 위에 이렇게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도 많고요. 물이 투명해서 안에 다 보입니다. 수초까지. 그린 같은 수영장입니다.